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04% 하락, 나스닥 0.43% 상승, 반도체 지수 0.63% 상승, 독일도 0.07%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속에 약간 혼조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에 닥터K는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중국의 영향 못지않게 미국 못지않게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이 1.89% 하락하는데 하락 추세 완전 전환하는 장대 음봉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에서 제정하겠다 하니 홍콩에서 지금 상당히 시위도 다시 격렬하게 재개되고 있고요. 5.56%로 홍콩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중국이 지금 양해 개최 중인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인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은 상당히 지금 증시에서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마찰로 인해서 지금 화웨이 부품 공급권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골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라든지 부품을 만든 회사는 화웨이에 부품 공급할 때 미국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했는데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도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만의 TSMC는 동참하겠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바로 즉각 부인했다 이런 뉴스도 나와요. 어쨌든 TSMC는 그게 동참하겠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고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5G 장비 화웨이 거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중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임원들 내지는 관계자들 불러서 공급해라 알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요일 장에서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추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우려 재확산 우려도 좀 있고요. 또 하나 호재로 보여지는 것은요 경제 재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해서 국경 봉쇄 조치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시 재발병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태원발 추가 확산 확진자들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등교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만 다시 집으로 학생들 돌려보내는 듯한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상당한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북한은 북미 간의 대화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핵능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미국과 북한과의 또 이슈도 조금 걸림돌이 될 듯 하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요 환율이 1237원대로 1220원대와 1240원대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외국인 자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중국의 위안화와 동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달러당 7.13 위안으로 포치라는 이야기 옛날에 7위안을 넘어선에 만에 이야기했었는데 위안화 계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관세를 올리든 우리를 압박하든 해라. 그럼 우리는 위안화 가치를 내려버리면서 미국에 수출했을 때 중국 위안화로 바꿨을 때 우리한테는 유리하니까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홍콩도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만약에 중국이 추가로 폭락이 온다면 우리나라 결코 거기서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은 본장은 휴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되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45% 상승, 나스닥 선물 0.52% 상승. 자, 하나 조금 금요일 날 지켜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요, 중국이 흔들리고 하면 미국도 같이 좀 흔들리기 마련인데 의외로 미국은 견조해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기관 외국인 거의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아줬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이 저항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2000을 살짝 터치하면서 다시 밀리고 있는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힘 없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없이 이걸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입을 했습니다.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쉼 없이 조정다운 조정 한번 없이 올라오다가 전일 조금 출렁거렸습니다.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역대급 매도입니다. 역대급. 최근에 뭐한 달여 안에만 봐도 1300억, 1400억 매도를 한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많이 떨어진다면 조정권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동의 인버스 매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76% 상승 출발, 코스닥 0.60% 상승 출발. 와, 상당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의외입니다. 의외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케인 포트폴리오 상당히 대폭 축소했고요, 위험 관리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전일 2%대 이상 빠지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여기 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5만원대는 갔습니다만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처졌습니다. 추가로 5만원대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힘없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닥터케인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는 그두개 종목보다 훨씬 일단 추세가 양호한 상황이고, 20일 지지 한 번만 돌파한다면 양호한 상황으로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니까 삼성전기를 보유 중이다. 자, 5G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웨이 발 이것도 약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화웨이 그죠? 5G 장비 뭐 등등등등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주가 흐름입니다. 강하게 올라갔으면 조금 더 추가 상승했으면 좋은데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더 했습니다. 일단 다음에 더 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는 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어요. 조금 처질 수도 있고 시장을 위험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요. 일단 매도.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세튼 헬스케어도 20일 이탈한다면 반드시 차익 실현하시기를 전 권유드립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코스피 0.41% 상승 출발. 코스닥도 0.54% 상승 출발. 전일 낙폭 상당히 많은 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일러요. 중국 개장 상황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기관이 매수에 일단 유입. 자, 미국 선물이 강세 보이니까 우리도 같이 일단 강세 출발. 자, 삼성전자 약보합권, 하이닉스 약보합권, 셀트리온 약세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출발이나 힘들어졌어요. 야장님 대처 잘 하고 계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처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분명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종목 다 청산을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텍, 삼성전기, 도전비전 플러스 출발이네. 그죠? 던졌던 것들은 비교적 약세고, 그러니까 이게 별 무리 없어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홀딩입니다. 나머지는 도전비전 양호, 일단 삼성전기도 막 빨리 끌어당기면 별 무리 없어요. 오텍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조금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미세먼지라든지 날씨 더워지고 하면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쪽에 이슈 한번 들어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버스 두 개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만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이 5분 지났는데요. 코스피에서 39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4억 매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올 리가 만무해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 좋아 이런 사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흐름입니다. 모든 이평선 머리 위에 다 있어요.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물론 단기 박스권 성향 이루겠습니다만 강세가 무너졌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물량 축소하시길 전 권유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제약바이오 비교적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고요. 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언택트 관련 또 상승 출발입니다.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게임주도 비교적 양호. 가는 종목만 가요. 가는 종목만.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양호하네요. 자, 엔터 약세고. 남북 경협 약세. 공기 청정. 이쪽이 지금 파세코가 7% 가고 있으니까. 자, 오텍도 지금 1.3% 가고 있는데 뭐 양호한 것 같고요. 수소차 비교적 양호하고 2차전지도 뭐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확실하게 그 부분 확인이 되네요. 시장의 주도주구는 언택트, 그렇죠? 인터넷 결제,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 더 확충해 나가겠다 하니까 소부장 쪽 좀 강세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이런 쪽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채팅방 아주 고요하네요. 다른 채팅방이 아니라 이 지금 생방송 채팅에 야장님 한 분만 언급이 있으시고 아주 조용히들 계십니다. 그죠? 자, 인버스 반등합니다. 시장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리고 있어요. 환율 조금 더 올라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치관 곤란해요. 도치관 곤란합니다. 닥터캔 여기서 달러 샀어요. 올라갑니다. 일단 그대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더 안 밀려야 돼요. 여기서 리바운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적어도 708 여긴 지켜야 되고요. 코스피는 지금부터 더 처지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자, 선물 만기일 다 되어 오는데 선물 더 안 사줍니다. 이제 그죠? 만약에 한번 휘청거릴 때 선물 대량 매도세 넣으면 휘청거릴 수 있어요. 자, 오텍 대번에 올라가고 있고요. 오텍 올라갑니다. 야장님, 우리 둘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딴 거 다 던졌는데 이거 안 던져. 3% 가네. 도전비전 안 던져. 이거 본전 근처야. 삼성전기 이거 걱정도 안 해요. 적당히 뭐 하면 되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 그죠? 삼성전자는 던져라고 이야기 많이 했고, SK하이닉스는 여기 83,000원권에서 벌써 던졌고, 셀트리온도 안 토해낸 다음에 던져버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챙기라고 던지는데 안 던진 건 잘 버티고 올라가고 던진 건 빠지고, 그 메커니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죠? 뭐다? 추세가 상승 추세 유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 안 던진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추세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 아무리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라도 던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마일님 왜? 문제 있어요?
잘 들린다. 1번 눌러 예이야. 저는 들리는데. 채팅방이 조용하네. 그죠? 제가 한번 날려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되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바쁘신 모양입니다, 오늘. 게임W 뭐 저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 보시던가. 전 던졌어요. 그죠?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오를 거라 해서 뭐 보유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실컷 올라간 거는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 던지래 해가지고 잘 던져서 피해 나오고, 셀트리온 이런 거 잘 피해 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KMW 제가 제시했던 금액에서 한 2천원 정도 빠졌는데요. 6천원에 2천원이면 6만원짜리 2천원이면 3% 정도 아닙니까? 30% 손절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30% 손절이냐고. 벌써 끊었어요, 저는. 유료 회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장중에 어떻게 알려드려요. 그죠? 던졌습니다, 빠지기 전에. 조금 빠질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앞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거는. 자, 미국 선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미국 선물 일단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중국이 만약에 흔들릴 때 미국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중국 흔들리는데도 미국 별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그죠? 자, 시장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엠더블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번 팔았다고 또 끝도 아니에요. 그죠? 다시 또 적당한 상태면 또 다시 저는 상관 없습니다. 손절 뭐 2, 3% 했는 거 다시 반등할 때 먹어내면 되는 것이고, 모든 매매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모든 매매에서.
오히려 안 던지고 버티고 있는 게 더 잘못하는 겁니다. 밑으로 또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끊고 나오는 겁니다. HFR 마찬가지고 쏙쓰리죠. 플러스 실컷 나고 있다가 토해내니까 쏙쓰리는데요. 끊고 나옵니다. 끊고. 그게 차이라면 차일 겁니다. 끝까지 나 수익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는 일반적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합니다. 몇 10%가 아니라 1% 손절, 2% 손절도 그냥 하고 나옵니다. 시장 상황 따라서. 입장을 말하신 것 같으면 조금 더 배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그죠? 아, 안타깝네요. 아, KMW 하루 올라가더니 그대로 빠지네. 아, 아쉬워요. 이렇게 하면 좀 좋잖아요. 그죠? 좀 까칠했다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나다가 한 2%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요. 저도 한 번 더 치고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저도 그죠? 여러분보다 못지않게 제가 최고 아쉽습니다. 왜? 저를 믿고 함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 던지지 마 한 거는 올라가잖아. 나 프라브럼입니다. 시장이 애매해요. 지금 시장이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돼요. 어? 뭐야 이거? 코스닥.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한쪽씩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0.96% 상승이야. 코스닥이 쎄. 쎄다 그랬습니다. 여기 2000이 장기 이평선이 부딪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이 앞전처럼 이렇게 같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중국 때문이겠죠. 홍콩하고. 그게 하나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가는 종목만 간다 이겁니다. 가는 종목만. 어떤 종목이 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이버, 카카오 이거 미친 듯이 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못 사 들어가요. 미리 안 사 들어갔다 못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군들 강해 갔다가 좀 눌림목 주면 이제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눌리더니 기회도 안 주고 또 반등하네요. 그죠? 야, KG 모빌리언스 이런 건 뭐 포인트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3% 벌써 올라온 상황이고. 그죠? 기존에 강세 보였던 종목 조정받으면 접근하겠다 했는데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한 번에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정 좀 받으면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자, 게다가 2차전지가 에지화학은 좀 눌려주면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SDI도 저 위에 가 있죠. 에코프로 VM 이런 거 저 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 그죠?
이번에 제가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제대로 잡았던 종목 많은데 시장이 워낙 흔들흔들하니까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날라간 게 너무 많아. 아, 짜증나요, 진짜. 그걸 빨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야 되는데. 됐고요. 자, 더존비주얼 일단 이거라도 잡았어, 그죠? 더존비주얼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어택도 괜찮거든요, 오늘. 미세먼지 쪽으로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아,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도.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도. 야, 코스닥이 참 세요, 세 힘에. 조선주가 급등하네요.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야, 네이버 카카오 또 올라갑니다. 와, 참, 할 말을 이렇게 진짜. 핀테크, 온라인 결제, 완전 날라가요. 야.
자, 미국 선물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전일 낙폭 만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코스닥, 와. 자, 시장 상황 보시면요. 조선주가 폭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NHN 이런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 언택트 이쪽이 초강세입니다. 코스닥에. 자, 더존비존이라도 하나 잡아서 일단 다행인데, 자,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이 이런 종목분들 조금만 더 주춤해주면 지금 사들을 가려고 지금 딱 대기 중인데 기회를 안 주네. 야, 참, 그죠? 휴대폰 부품 비교적 강세고, 이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예요, 지금. 음식료도 비교적 강세. 2차전지도 강세. 가는 쪽만 갑니다. 가는 쪽만.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여기 공기청정도 일단 강세. 그러면 그죠? 던진 전기전자 바이오는 뭐 그만 계속 홀딩 중인 공기청정 핀테크 이런 쪽은 그래도 양호. 그러면 뭐 시장에 대비해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자, 오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가는 주도주 종목을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참 기회를 안 주네요. 그죠? 이렇게 20일권 정도로 조정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해 들어가시길 권유 드릴게요. 자,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못 따라갔다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시라. 꼭대기에서 이런 데 따라가지 마시고. 그죠? 야, 네이버 카카오 이게 너무 잘 가. 야, 참.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시장 단기 저항권에서 코스피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제 판단은 쉽지 않아요. 자, 기관도 코스피 4 들어오던 거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매도로 전환했고요. 자,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 확 줄이고 있습니다. 선물 그만 해요. 선물을 많이 안 사줘요, 이제. 그게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입니다. 선물을 청산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여요. 그러면 선물 청산하고 현물을 이렇게 사 들어와야 주가에는 양호한 흐름을 갈수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고, 중국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면서 중국이 확 무너지면요, 선물 던지고 현물 같이 팍 던지면 밑으로 쳐져요. 그것 때문에 위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 코스닥은 더 좋기로는 712 여기 지켜야 됩니다. 코스피는 지금 집계가 잘안 나오고 있어서 외국계 집계가 잘안 나오고 있고 코스닥만 집계가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나이스 평가 정보. KH바텍 테스나도 최근 양호한 흐름이죠. 네페스 오텍이 있네. 오텍 카페 24도 있고 솔브레인
자,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8% 상승 이후에 횡보 중이고요. 코스닥은 0.82% 상승 이후에 약간 횡보 중입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코스피는 조선주의 아주 강한 매수세, 그리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그리고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언택트, 온라인 결제 쪽으로 초강세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비교적 그만한 상태입니다. 남북 경협 약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행제 비교적 약세 흐름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좀 별로예요. 자, 현재 시장이 의외로 중국이 약세를 보였던 금요일 상황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미국이 양호하게 끝났고, 미국 선물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10시 반 이후로 중국과 홍콩이 반등 시도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양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흔들린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공격적으로 너무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뭐 350억 규모 같으면 큰 규모는 아니니까 일단 매도폭 늘어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줄였다가 다시 200억 규모로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선물도 500개 정도, 560개 매수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 선물도 적당한 상황. 자, 환율도 1240원대에서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는 시도가 온다면 시장 흔들림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규 매수는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앞전 상황 말씀 다 드렸고, 중국의 상황 잘 체크해 보시라. 10시 반에 중국의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만듭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